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등이 사건 공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와 법률에 정해진 법정형과 처단형, 그리고 대법원에서 권고하는 양형 기준 등을 모두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량을 정하였고, 이에 따라 판결을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15년 및 벌금 130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년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2억 7,070만 3,643원을 추징한다. 이 사건 공소 사실 중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의 점, 삼성그룹 관련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3기재 금원에 관한 뇌물의 점, 2008년 3월 하순경 내지 2008년 5월경 국정원 자금 수수로 인한 뇌물 및 국고 등 손실의 점, 이팔성 관련 별지 3 범죄 일람표 순번 10기재 금원에 관한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 최등규, 손병문, 이정섭 관련 각 뇌물의 점은 강무죄.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허위 급여 지급 및 에쿠스 승용차 매입으로 인한 각 업무상 횡령의 점은 각 면소.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조세범 처벌법 위반의 점,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피고인에 대한 위 무죄 및 면소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판결에 대해서는 7일 이내에 이 법원, 즉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서 항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이명박 피고인에 대한 판결 선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